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 관심 가지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한화시스템, 한미반도체, 창신EDP, JT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한화시스템인데요. 지난주 주 후반부터 위성 관련 종목들이 수급에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남다른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은 한화시스템입니다. 관련 방산 섹터 중에서도 주가 흐름이 좀 차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수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방산주와 다른 수급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한화시스템이 작년에 8월 영국 위성통신 업체 원맵으로 지분 8%를 투자를 하면서 이제 지분 인수를 했는데 위성이나 안테나 기술을 앞세워서 이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우주 인터넷 분야에 진출하겠다라는 아마 계획인 것 같아요. 실제 원웹은 한화시스템과 손잡고 올해 말까지 국내에 기업용 서비스 출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0일에는 스페이스X가 국내를 저궤도 위성통신의 테스트베드로 낙점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관련 저궤도 위성통신의 모멘텀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원웹과 스페이스X 모두가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통신 관련 사업 진행을 할 경우에는 아마 국내 협업사를 통해서 사업 진행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선 원웹 같은 경우는 한화시스템 쪽과 사업을 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미 반도체입니다. 전일 삼성전자의 컨콜이 있었는데요. 향후 고성능 컴퓨팅 시장 중심으로 해서 차세대 패키지 기술 확대와 사업부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서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업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첨단 패키지 개발과 양산, 뭐 제품 출하까지 이런 부분들 강화해서 신규 사업 확대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CES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좀 두드러졌어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해서 기술을 좀 선보이면서 이런 쪽에 좀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이쪽 공정에 대한 기술력 강화 쪽에다가 자금을 집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국내 수혜주는 누구냐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라는 생각이고요. 한미반도체 현재 투자 포인트 세 가지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마이크로소 내재화 비중 확대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진 점, 그다음에 웨이퍼 소 시장 진입에 따라서 외형 성장 기대되는 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AI나 슈퍼컴퓨터 고성능 서버 쪽에 쓰이는 HBM3가 개발됨에 따라서 TSV 본더 장비 수요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EMI 쉴드 장비인데요. 기존에는 스마트폰 통신 쪽에만 사용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전장용과 우주항공 분야 쪽으로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실적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제 고객사의 캐펙스 감소가 전망이 되지만 여전히 견조한 실적으로 35% 이상의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면서 올해 영업이익 1,130억 원대 유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